이번 시간에는 자동감시 주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감시 주문 설정 방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동감시 주문을 설정하시려면 3단계 과정을 모두 봐주셔야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자동감시 주문이라는 것은 특정 종목의 감시 조건과 주문 설정을 저장한 뒤에 감시를 시작하면 유효기간 동안 감시 조건에 충족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감시 주문을 설정하기 전 유의해야 하는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감시 주문 화면의 메뉴를 열어봅니다. 영문 S를 접속한 이후 대메뉴를 선택하고 주식 메뉴에 주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동감시 주문을 선택합니다. 처음 창을 열게 되면 자동감시 주문 위험 고지 및 유의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감시를 이용하기 전 위험 고지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 동의를 해주셔야만 해당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동의 내용 보기를 클릭하신 뒤에 주식 자동감시 주문 사전 이용 동의 화면 내 모든 항목 유의사항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신 뒤에 닫아주시고요. 화면 아래 비상 SMS 수신 연락처 등록 부분에 기입된 고객님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최종 동의날을 체크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해당 유의사항은 주식 자동감시 주문 왼쪽 상단에 유의사항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감시 주문에서 감시 기능과 감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 없이 거래를 하실 경우 시스템의 오류, 거래소 간의 시세 지연 상황, 장애 발생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님께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식계좌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물쇠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저장합니다. 이때 다수 계좌를 보유 중인 상태라면 전부 입력해 주셔야 자동감시 주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난 뒤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자동감시 주문에서 감시 조건 저장 이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좌가 있을 경우 자동감시 주문을 실행하게 되면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주문이 거부됩니다. 5개 이상의 주문이 실행된다면 비밀번호 5회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아래 매도 조건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감시 주문을 설정할 보유 종목의 종목명을 클릭하면 감시 조건 설정 화면이 연동됩니다. 화면 상단에 종목이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주식 자동감시 주문의 감시 조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간편 설정 혹은 일반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편 설정은 이익 실현과 손실 제한만 가능하고 일반 설정은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원하는 설정으로 선택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 영상은 일반 설정이 더욱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일반 설정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감시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선택한 조건은 감시 종류에 따라 색상으로 표현되는데요. 대신 이익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 감시 조건과 함께 사용되며 단독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현재가를 기준으로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감시하려면 손실 제한 기능을,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시하려면 이익 실현 기능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매입 단가와는 관련없이 현재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감시 주문을 설정하기 전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